단방, 단통, 당구녀, 입봉, 두릉땡땡. 저도 나중에 경마장 가서 배팅을 하게 되면 단통으로 그냥 단방으로 바로 나 저 단발차 스타일로 배팅할 겁니다. 단발차? 현주 씨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전날 처맞기 전에는 저 들어본 것 같죠.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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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앉아, 앉아. 뭐 하시는 거예요? 차가 좀 늦었어요, 차가. 아, 오늘은 또 지각하셨네. 이거 커피 나 먹으라는 거야, 한 PD? 예. 아, 고맙습니다. 아, 차가 오는데 좀 맥혀가지고 미안합니다. 봐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가면 현주 씨 저 페이가 더 나가니까 빨리 가자고. 10분당 요거 저 월급 나가요. 고급이요, 고급이요. 비싼 사람이요. 자, 오늘은 우리 경마장 경마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 배팅 방식이 뭐냐. 단방, 단통, 당구녀, 입봉, 네. 두릉땡땡. 경마장 가면 이런 단어들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일단 경마장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하자. 현주 씨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이, 그럼요. 저 조철 스타일 방송한 지 벌써 몇 개월째인데요. 그 정도는 다 알죠. 미안합니다. 그럼 이런 말들은 또 뭐야? 한방, 완짱, 주력, 방어. 이것도 뭐지? 한방, 완짱, 주력은 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한 50-70% 정도 이제 배팅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방어는 말 그대로 방어해서 내가 이 정도 본전을 찾는다. 와, 이제 하산해도 되겠는데? 아이, 별말씀을요. 근데 저도 이런 단어들, 그다음에 이런 경마장 용어들 이제 알아가면서 경마에 대한 흥미가 점점 더 게이지가 상승이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빨리 실전에 뛰어들고 싶은데 저 언제 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 우리 옛날 노래 보기만 해도 사랑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근데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이 단방, 단통, 이거의 짜릿한 희열, 이 느낌이 뭔지 알죠, 현주 씨? 아니, 당연히 알죠. 아, 그래요. 자, 그만큼 이 단통 적중, 단방 적중 이런 거는 맞추기도 힘들고 또 맞췄을 때 그 짜릿함이 이제 엄청나다는 거지. 구질구질, 너덜너덜, 이 근육, 저 근육 막 이런 거 안 하고 멋떨어지게 딱 한 근육, 1번, 2번 딱 한 근육만 내지는 게 쫙 결승전에서 땡땡 굳어갖고 1번, 2번 두 놈이 쫙 뛰고 있어요. 결승전 쭉 통과할 때 기분이 어떻겠어? 아우, 짜릿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경마장 가서 배팅을 하게 되면 단통으로 그냥 단방으로 바로 나 저 단발차 스타일로 배팅할 겁니다. 단발차? 네. 하필 단발차가 뭔지 알아요? 아, 이 언니 저 이 단발머리 잘랐다고 자기는 단발차 스타일이래. 조철 스타일이 아니고. 언니,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반대로 이 단방, 단통의 짜릿함도 있지만 반대로 단방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이 경마라는 거는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 짐작은 오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변수가 있죠? 짐작이 벌써 온다고? 아, 네. 뭐 생 초보가 건방 찬란하게 건들건들 되는구만. 건들건들 내 전에부터. 아, 좋다. 전에부터? 어떤 변수들이 있냐면 첫째, 낙마. 아, 낙마. 그러면은 내가 산 박권이 다 휴지가 되는 거잖아. 산수조각이잖아요. 당연하지. 내가 산 막건이 빵 열리자마자 낙마해갖고 기수가 톡 떨어졌어. 말 혼자 뛰어. 그 말 혼자 통과하는 건 인정을 안 해주거든. 그럼 그냥 산 막건 바로 휴지통 가는 거예요.
번째. 늦발을 해요, 늦발. 늦발이 뭔지 알죠? 네. 늦발도 그러면은 모든 말들이 땅 하고 게이트 열리면 일제히 박차고 나가서 서로 몸싸움도 하고 자리싸움하고 막 해야 되는데 나 홀로 늘리리만보 늦게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늦발 또한 마찬가지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휴지통으로. 그렇죠. 그것도 바로 휴지통 가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골절. 현주 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말 타는 사람으로 참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은 그렇죠. 말이 잘 달리다가 그때 1등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뭐 악소리 못하고 그냥 휴지 조각 아니에요? 그것도 또 바로 이제 휴지통 시리즈가 되는 거야. 자, 네 번째가 전개. 이 모든 기수들하고 조교사들은 경주 전에 작전을 짜지. 마치 우리들 방송 전에 이 리허설 하는 것처럼. 아, 그래요? 작전을 짠다고? 네. 오, 그 재밌네요. 당연하지. 이 출전하는 모든 마방의 조교사하고 기수들은 내 말들의 주행 습성, 아, 내 말은 앞에 가는 걸 좋아하는 선행 습성이다. 아니면 뒤에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추입하는 추입 습성인가. 그리고 상대 말들하고 내 말들하고 아, 능력. 능력 편차도 벌써 아, 알아야 된. 아, 저건 나보다 센 놈. 나보다 약한 놈. 알아야 이제 그 작전을 짜고. 또 게이트의 유불리가 있어요. 1번 게이트가 있고 12번 게이트가 있고 어느 번 게이트가 좋을 것 같아요? 1번. 당연히 안쪽. 1번 게이트가 좋죠. 안쪽에서 네. 거리 손실 안 보고. 네. 그런데 1번 게이트가 또 꽝인 경우도 있어요. 왜? 모래 맞는 거 싫어하고 앞에 못 가는 놈들. 아. 그거는 안쪽에서 갇히는 거야. 다른 말들이 다 넘어가겠죠. 그러면 고스란히 모래 다 맞고 안쪽에 갇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따져보고. 또 경주로 상태도 있어요. 이게 비 오는 철벅철벅한 미나리밭 주론지 아니면 먼지 팍 나는 저 웨스턴 사막 주론지 그거에 따라서 말들이 또 달라요. 아, 완전 전쟁이겠는데? 전쟁이죠. 나는 최대한 안쪽 주로를 딱 파고 들어갔고 편하게 자리 잡으려고 그랬는데 나보다 먼저 딴 놈들이 훅 안쪽 자리 차지하니까 나는 본의 아니게 외곽으로 밀려. 선행을 나서갖고 딱 힘조절하고 잘 풀어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뭔 이상한 똥마리 하나 옆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보다 앞에 가든지 아니면 나하고 시종이가 옆에 와서 나한테 시종이가 친한 척 한다든지 내 옆에 내가 앞에 가고 있는데 옆에 붙으면 내가 이기려고 자꾸 힘을 쓰거든. 아, 그러면 딴 때보다 힘을 더 쓰고 가겠죠. 아, 그럼 말들은 혼자 편하게 앞에 가야지만 잘 뛰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주행 습성이 선행인 말들은 혼자 편하게 앞에 가면 잘 뛰는데 선행을 못 가거나 아니면 옆에서 옆에 말하고 심하게 이렇게 친한 척하고 경합을 하면 1등 인기마가 너도 아 제가 1등 제가 1등 누가 봐도 제가 1등 할 것 같은 그 말이 그런 경합을 하고 나면 아예 꼴등 2등 3등 4등이 아니고 아예 꼴등을 하고 바닥을 쳐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아, 전개도 그러면 진짜 중요하겠네요. 전개가 잘 풀려야지 우승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 이제 현주 씨는 하산해도 되겠다. 와우! 그래서 전개는 능력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마필의 능력보다 전개가 더 중요한 건가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능력이 좋은 말도 전개가 꼬이면 졸전을 벌 때가 많아요. 특히 어린 신마들, 2살짜리, 3살짜리 이런 망아지들은 아직 겁도 많고 앞에 말이 가는 거에 맞는 그 모래 튀는 거, 모래 맞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바로 경마라는 놈이다.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롭고 재밌는데 뭔가 내 돈으로 베팅을 했을 경우에는 무섭기도 하고 조금 약간 겁도 나고 그럴 것 같아요. 당연하지. 현주 씨 역시 이게 잘 돌아가네. 갬블러의 자질이 보이기 시작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낙마, 늦발, 골절, 전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줬지만 사실은 그 이외에도 수많은 변수가 있는 게 경마예요. 그런데도 나는 단방이 좋아. 나는 단통이 좋아. 단방, 단방. 이렇게 노래 부를래? 아, 아닙니다요.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방 말고 예. 저는 그냥 주력? 방어? 예, 네, 이런 걸로 할래요. 뭐 이리 왔다 갔다 하냐. 여자의 마음이 갈대야? 어? 아니 뭐 갈대고 뭐고 이걸 떠나서 일단 베팅한다는 것 자체가 난 네. 이겨야 되잖아요. 와우. 돈을 따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옆에 이렇게 좋으신 아. 미연님도 다 계시고 예. 저는 누구보다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단발차기 때문에 아하. 베팅을 하면 예, 무조건 예. 이기려합니다. 무조건 이길 것 같다? 네. 아, 좋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단통, 단방, 단군역, 입봉 그러니까 단방, 단통, 입봉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두놈 땡땡은 내가 만들어낸 얘기야, 마판에서. 아, 그래요? 네, 내 광고에 이게 두놈 땡땡 예고를 해서 그건 단방 경주다 해서 두놈 땡땡 예고. 나도 말이지 이 마판 논번 조철인데 미, 다른 사람 아니고 미. 잘 봐요. 예상과 초창기 젊을 때는 이게 혈기왕성하고 씩씩했지. 막 그냥 씩씩하게 뻑하면 단통으로 많이 예상도 하고 또한 배팅 역시 단통으로 당근역으로 입봉으로 사놓고 가슴 콩닥콩닥하면서 지켜볼 때가 많았어요. 아,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대부분 어땠어요 결과가? 그때 그게 말이야 이 단통 단방은 배당의 높고 낮음의 관계가 항상 어렵더라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눈깔이 빠지게 공부를 한들 경마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뭐야 결론이 뭔데요? 단방, 단통은 위험한 거다. 경마는 욕심이 화를 부른다. 뭔 무슨 영화 대사인가? 아니면 뭐 어디선가 하여간 많이 들은 얘기인데 내 자세한 건 현주 씨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존나에 처맞기 전에는 저 들어본 들어본 것 같죠? 앞에 내가 좀 액션을 좀 했는데 그냥 신나게 처맞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단통으로 때렸다가 깨져보기 전에는 단통 계획은 있었는데 단통으로 뒤져보면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왜 이런 얘기를 경마하고 비교했는지 이해가 가요? 아, 위원님. 네. 저 스마트한 여자입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벌써 다 입력 완료됐죠? 한 PD 이거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다. 오케이. 접수. 오늘 내 끝. 집에 가자고.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